식사 전이죠? 어제 술 많이 드시는 것 같길래 좀 가져왔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친절한 스타일이네요. 여자들이 오해 많이 하겠어요. 오해 아닙니다. 네? 어젯밤에 민경 씨가 오해한 거 아니라고요. 저 수지 씨한테 진심이에요. 어제 민경 씨랑 얘기하고 더 확실해졌어요. 그럼 어제 얘기하지 말걸 그랬네요. 민경 씨. 일단 고맙다는 인사 먼저 할게요. 우리 수지, 여문준 씨 호의 덕분에 요새 잘 지냈어요. 정말 고마워요. 근데 거기까지만 하세요. 그냥 호의 정도였으면 오늘 이렇게 민경 씨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. 여문준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앞이 보이는 우린 익숙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적응하면 되지만 수지는 달라요. 저는 수지가 마음속에 여문준 씨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문준 씨의 빈자리를 지어내느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? 사랑하고 상처받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. 사랑을 하든 상처를 받든 수지 씨가 선택해야죠. 전 수지 씨 선택 기다릴 겁니다.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, Olive.